여러분, 선택을 흐지부지하게 하면 유전자가 그 선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을 강렬하게, 확실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야, 정말 이런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유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선택의 대상은 환경이다. 내가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내면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 환경이 문제다.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과 그렇게 전적으로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뉴스타트적인 그런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떤 뜻에 유전자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방법은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조건반사적으로. 조건반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런 반응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또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응해버려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그 실험은 처음에는 유전자를 생각하고 실험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조건반사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 실험입니다. 개를 가지고 이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브 박사라는 분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조건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개를 실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종을 딱 준비해가지고 개 눈앞에서 종을 땡 쳤습니다. 개는 왜 종을 치는지, 이 종소리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땡 칠 때마다 걔는 왜 치는데요? 뜻을 모르니까 어떤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응이 안 나. 그냥 왜 이렇게 종을 치지? 그러다가 파블로 박사가 땡 치고서는 금방 주머니에서 맛있는 거를 꺼내 싹 줬습니다. 걔가 받아 먹었어. 또 땡 하고 또 맛있는. 아,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걔가 뭐를 잡은 거예요? 감을 잡았다. 감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소리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종소리는 우리 주인님, 박사님이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 뜻을 가진 어떤 신호, 종소리 같은 것을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아, 종을 친다는 것은 우리 박사님이 나에게 맛있는 걸 준다는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는 것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다 와서 종을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하게? 막 꼬랑지를 흔듭니다.
꼬랑지를 흔들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이 왜 좋아져? 개 뇌세포에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개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 유전자가 종소리에 켜진 거예요. 어저께는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이제는 켜져. 왜? 종소리의 뜻을 아니까. 아니까. 그 종소리가 가진 메시지를 아니까. 그게 좋은 메시지요? 나쁜 메시지요?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나는 내 엔돌핀 유전자를 어떻게 켜는지를 켤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좋은 뜻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저절로 꺼진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는 거예요. 왜? 그 종소리의 뜻이 좋은 뜻이니까. 주인님이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신다면 무엇의 뜻입니까? 사랑의 뜻이야. 좋은 뜻이. 그러니까 사랑의 뜻이 들어가니까 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맛있는 간식을 주시는구나라는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 속에 있는 뭐가? 사랑 속에 뭐가 있었어? 진선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기,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아, 참.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선미를 잘 섞으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 속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가, 아, 우리 주인님이 감사하게도, 선하게도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아, 개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힘을 받고 생기를 받고 탁 조건 반사적으로 그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를 여러분 인위적으로 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꺼진 중요한 유전자를 켜시려면 특히 여러분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려면 무슨 뜻을 받아들이면 돼? 좋은 뜻을. 아, 이것은 진실이구나. 아,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야, 정말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강의나 하지 뭐 별 볼 일 없는 음악을 자꾸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니래도 여러분 다 가능한 한 어떻게 봐주셔야 돼. 이쁘게 봐주시고 박수도 많이 치시고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아시겠어? 여러분이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아름답게 생각할 거야.
라는 선택을 강력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종을 땡치고, 탁, 이렇게 하니까, 걔는, 이제, 파블로 박사만 딱 오면, 뭐하고 뭐를 쳐다볼까? 파블로 박사를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뭐? 종을 쳐다보고. 빨리 종을 들고 치라, 이거야. 그리고 빨리 맛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3일째는,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안 쳐도, 종만 어떻게? 딱 들어도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종소리 이제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뜻만 있으면 돼.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파블로 박사님이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별로 반응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뜻이 있으면 어떤 뜻이 있다면 이 뜻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이거를 믿음의 중요성을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흘째 파블로 박사가 탁 오니까, 걔가 뭐예요? 이제 3일을 다 했으니까 3일 동안에 뭐가 쌓였습니까? 믿음이 쌓였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총 치고 맛있는 거 주는 거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믿음이 확실할수록 유전자는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그 강아지 구충제로 암이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뿐만 아니라 뭐를 먹고도 암이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오줌, 예, 네. 뇨요법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암 환자가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도 암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나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나을까? 그거를 믿는 사람. 무당이 굿을 해도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아무리 굿을 해도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굿한다고 난리가 있나? 이러면 절대로 안 나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대한 믿음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 뜻과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나는 믿어. 딱 이렇게 돼야 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수록 유전자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다 왔습니다. 걔는 지금 믿음이 풍부해. 아, 참, 오줌 얘기 안 했네. 예. 소변을 마셔가지고는 소변 안에 있는 물질로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소변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몸에서 쓸데없어진 배설물들이에요. 그 배설물을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배설을 한 겁니다. 그게 배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콩팥이 나빠지면 배설이 안 됩니다. 배설이 안 되면 그 배설물이 피 속에 자꾸 더 배설물의 농도가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여러분. 뇌독증이라는. 네. 왜? 그 배설물들이 다 독이야. 그 빨리 배설이 돼야 돼. 그래서 배설이 안 되면, 콩팥에서 배설을 못 한다면, 어떻게라도 배설을 시켜야 돼. 투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투석 안 하면 죽어요. 그거를 마시고 어떻게 병이 낫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소변을 마시고 병 낫는 사람은 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조금만 생각해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변이란 것은 본래 그 노폐물들은 무엇을 걸러낸 겁니까? 피를 걸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액투석이라 그래요. 걸러내는 것을 투석한다 그러거든요. 그 뭐를 투석한다고? 피를.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 쌓이면 안 되니까 콩팥에서 그 피를 투석 걸러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겁니다. 소변으로. 그런데 그 소변을 먹고 암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뇌요법 치고 들어가 보세요. 난 사람 많아. 예. 네. 근데 여러분은 안 나. 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안 나요. 예. 네. 네. 아시겠죠? 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본래 안 낫게 돼 있어. 왜 안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으려면 왜 그 노폐물이 피 속에 있던 노폐물이 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받아 가지고 마시면 낫는 이치가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이게 마셔봐야 여기 소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또 어디로 흡수돼 들어가요? 피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오기 전에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면 나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마시면 낫는다고. 이거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어? 컵만 하나 있으면 돼. 컵만 하나. 이거를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항암 치료 받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야, 정말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뇌뇨법을 들었어. 감사해. 그러면 감사하고 다행이고 이러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서 꺼진 유전자 켜지고 있어요. 이거 마시기도 전에. 그럼 뜻 때문에 낫는 거지. 뜻과 뭐예요? 믿음. 네. 낫는 거지. 이 자기가 마신 자기 소변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닙니다. 아, 현대의학 치료를 받아도 낫는 사람 가끔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나는 이야,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최고의 치료를 뭐요 받았으니 반드시 뭐요 날 것이다. 군산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항암 치료 자체로는 꺼진 유전자를 그 항암제로는 꺼진 유전자 켜진 거 아닙니다. 근데 난 이유는 뭘까? 꺼진 유전자 켜져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네, 믿음. 뜨거워 믿음. 크, 내 주치의는 최고야. 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요? 나을 수 있어. 이 그 뜻으로 나온 거야. 아시겠죠? 나았지? 그 의사 선생님이 해준 항암제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켜서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들어가도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어떤 뜻을 알고 믿으면 우리 몸에는 영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물질 차원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차원에서 반응을 해? 예, 뜻 차원에서. 결국은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면적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 우리의 내면에 무슨 뜻을 품어야 될까요? 좋은 뜻을 품어야 돼요. 좋은 뜻을. 자, 그래서 뜻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파블로 박사가 다음 날 왔습니다. 다음 날 와서 지금 개가 지금 이제 막 꼬랑지 흔들고 엔돌핀도 쑥쑥 나오고 침도 나오고 위장 세포에서는 소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 켜지고 뭐 개 T 세포 안에 꺼져 있던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켜지고 온통 유전자가 켜졌어요. 뭐 때문에? 좋은 뜻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고 땡 쳤습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자 빨리 주세요 하고 있는데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놓고 맛있는 걸 꺼내 줘야 되는데 그냥 문을 뭐예요? 열고 나가버렸어. 기다려도 안 와. 김샜어. 김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혔다. 참. 기가 막혀. 유전자 어떻게 될게? 응, 기가 안 막혀. 유전자 꺼졌어. 반짝 켜졌다가 탁 꺼져. 왜? 실망. 믿음으로 무엇을 가졌는데, 야, 이제 맛있는 거 뭐예요? 먹게 생겼다는 뭐예요? 응? 희망. 응? 자, 희망 가졌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면 유전자 반짝 켜질 텐데. 실망. 희망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실망이 되어버렸어. 희망이 사라졌어. 희망으로 가면 기쁨이 오고
그리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지는데 실망이 되니까 뭐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생기도 뭐예요? 생기도 없어져서 유전자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을 했다. 분노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스트레스라 그래. 그것을 많이 느낄수록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종을 딱 들었습니다. 개가 어떻게 했게? 꼬랑지가 어저께까지는 흔들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흔들까? 말까? 왜 그래? 왜 그래? 반신, 반의, 의심이 들어갔어. 반은 믿고 싶고 반은 뭐예요? 아닐 것 같아. 믿음이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유전자가 반만큼밖에 안 켜져. 네.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의심을 할 때는 탁 유전자가 켜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야, 이것은 확실한 진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을 때, 그 확실히 믿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라고 합니다. 확신 다 가질 때, 야, 유전자는 반짝하고 쫙 켜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의 면역력은 왕창 강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면역력이 확실하게 강화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암세포들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 암세포들은 면역력이 강해지는 순간 암세포들 이걸 확 느낍니다. 느껴가지고 싹 숨어요. 활동이 중단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암이 말기고 암이 잘 퍼졌다가도 새로운 뜻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믿고 희망이 생기고 기뻐하게 되면 그동안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왜? 환자의 면역력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암이래 이러면 여러분 암 진단받기 전보다 어떻게 될까? 유전자 팍팍 꺼집니다. 꺼져가면서 면역력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면역력이란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한마디마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야, 그렇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게 확실하구나. 유전자는 과연 뭐예요?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현미밥도 들어가고 건강식이 들어가고 맑은 공기에다가 박수를 치고 웃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가 왕창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뭐예요? 쫙 올라가면 암세포들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설악산에 온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뭐예요? 가기 싫은 곳에 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암세포들은 활동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암 면역 균형이라고 불러요. 암과 면역의 균형.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은 면역력이 떨어진 만큼 뭐예요? 활동이 증가가 됩니다.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 암은 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면역력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면 암은 어떻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과 면역력이 균형을 탁 이루는 이루기 시작하는 하면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 되냐면 이렇게 균형이 평형이 딱 되면 암 동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암이 아무리 말기라도 몸 여러 군데 퍼져 있어도 면역력이 쫙 강화돼서 암과 균형을 딱 이루는 지점에 왔다 하면 아무리 그동안 빨리 퍼져나가든 빨리 크든 자라든 암도 자라는 것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 과학자들은 영어로 그것을 cancer는 암이죠. cancer dormancy 그래요. dormancy라면 동면 상태라. 암의 동면 상태. 암이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그 동면 상태가 잘만 유지가 되면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예. 15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동면 상태만 돼도 여러분의 목숨을 암은 위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동면 상태에 있다가 면역력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그때는 암은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암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희망이 있다.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이 계속 가져야 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암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암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그때부터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지고 암은 더 빨리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노래 부르고 웃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몸 속에 지금 있는 암세포들이 지금 아주 짜증이 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판이야? 왜 어제부터 왜 이렇게 자꾸 우지 이거? 왜 노래를 불러서 하지 이거?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면역력이 점점 어떻게
강해지고 있어. 예. 이럴 때 지금 암세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뭐, 작심삼일이겠지. 뭐, 옛날에도 뭐 잠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뭐, 사흘도 안 가더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만 뭐요? 참아보자. 그럼 아마, 오늘 저녁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작심삼일일 거야. 조금 뭐요? 활동을 정지하고, 좀 기다리면 내일 모레쯤이면 뭐예요? 또 옛날로 돌아갈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활동하면 돼. 그런데 내일 모레가 되어도 뭐예요? 될수록 여러분이 더 웃고 더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하면 암세포들이 뭐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암세포들이 짐 싸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려고?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야, 그동안의 여건이 뭐예요? 그동안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아주 나쁜 뜻이 우글우글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좋은 뜻으로 자꾸 채워주니까 암은 암세포는 뭐예요? 아 이제 옛날로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짐 싸자.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요, 여러분,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암 환자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씩 걸려요. 어떤 경우는 7, 8년도 걸리고, 대개 한 3, 4년은 걸려가지고, 드디어 암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진짜 완전히 변질된 암세포로 변질된다는 것이 쉽지가 뭐예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포들은 가능하면 암세포가 되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을 해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 나쁜 뜻이 없어지지를 않으면 할 수 없이 암세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음식도 막 아무거나 막 들어오고, 막 삼겹살이 들어오고, 막 술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상황이 나빠서 여건이 나빠서 암세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든 상황이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오시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확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들이 그동안에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정말 옛날 정상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세포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제가가. 그게 뭐냐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옛날 정상 건강했던 때 여러분이 병을 앓고 있으면 옛날 건강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안 싶어요? 그럼요. 그때처럼 건강 상태가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그 암세포 심정이에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암세포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도 많이 부르는 노래고, 그 다음에, 가고파. 가고파 아주 좋아해. 예.
그래서 그 가고파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어쩌년부터 뭐야? 야, 이게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야, 아무래도 작심삼일일 거야. 근데 이게 한 내일 모레쯤 되면, 작심삼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날이 갈수록 뭐예요? 더 좋아해. 더 좋은 뜻이 자꾸 더 들어와.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 자꾸 들어오고, 맑은 공기도. 아, 이제는 뭐 운동하니까 기분 좋다 그래, 싸고. 야, 짐 싸자. 정상으로, 본래 고향으로 뭐예요? 돌아가자. 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 그럼, 예. 그래서, 자, 뜻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유전자는 좋은 뜻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어떻게? 나쁘게 반응합니다. 예. 네. 좋은 뜻이라는 것은 진실이요, 선이요, 아름다움, 진선미, 사랑입니다. 나쁜 뜻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반대. 사랑 반대는 뭐예요? 증오, 분노, 예. 네. 질투. 예. 네. 이런 뜻을 여러분이 품으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막혀요. 그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뜻이 있다. 이렇게. 뜻. 뜻. 또는 의미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좋은 뜻. 옆에는 뭐요? 나쁜 뜻. 좋은 뜻은 진, 선, 미, 사랑. 나쁜 뜻은 뭐요? 거짓. 거짓. 선의 반대는 악. 악한 뜻. 그 다음에 미가 아니고 더러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뜻, 이런 뜻이 어디로 들어가? 뇌로 들어갑니다. 우리 뇌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는, 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뇌 속에 뭐가 통하고 있어야 돼? 전기가 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온 몸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항상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몸에 통하는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딱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전자는 쫙 꺼져버리고 사람은 탁 죽어버립니다. 전기가 통해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기 제품이나 우리 사람이나 뭐예요? 전기 없으면 소용없어. 응.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알고 보면 무슨 제품이요? 전기 제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제품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원 케이블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전원 케이블 갖고 댕기십니까? 없죠. 전원 케이블을 안 갖고 댕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자꾸 넣어야죠. 그렇죠? 그 배터리 다 쓰면 배터리 또 버리고 또 새 배터리 집어넣고 그럼 여러분은 배터리 갈아 넣습니까? 에?
배터리 갈아넣으면서 살아요. 그 배터리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이야.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어떻게, 감 드셨어요? 예. 네. 그 배터리 참 이쁜 배터리죠? 그 배터리예요. 그 감이 배터리예요. 감자도 배터리고, 쌀 한알 이게 다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 여러분은 사실은 쌀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감자를 먹은 것이 아니고, 옥수수를 먹은 것이 아니고,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뭐 먹은 거게? 전기 먹은 거요. 그 사과, 쌀알, 뭐 이게 다 배터리야. 그러면 그 감 안에 있는 전기가 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해로부터 온 겁니다. 태양광선이 뭔데?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 전광판이 있어. 그래서 해가 쫙 비치면 그 햇빛이 전자파거든요. 그 전자파가 와서 우리 태양광 그 패널에 흡수가 되면 그걸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식물들의 전광판은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전기로 만드는 전광판이 잎사귀야, 잎사귀. 네. 그 잎사귀 속에 있는 엽록소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엽록소가 햇빛을 흡수해가지고 물과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그 잎사귀에서 빨아들인 뭐예요? 탄산가스를 합성을 해. 합성을 하면서 그 자, 물과 탄산가스. 그렇죠? 자, 이게 물. 자, 물. 물은 H2O. 뿌리에서 빨아들여. 그래서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잎사귀로 갑니다. 그러면 잎사귀에서는 뭐를 빨아들여요?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CO2. 그래서 이 C는 뭐예요? 이거?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이 CO2에서 O2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O2는 잎사귀에서 바깥으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C는 탄소는 자기들이 가지고 O2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 보고 산소 많이 숨쉬라. 참 기똥차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기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탄소 C를 합성을 해. 합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C하고 H2O를 합성을 해요. 이 합성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합성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대신에, 여기 에너지. 햇볕에서 온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탄소하고 물을 합성합니다. 요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래. 햇빛으로부터 오는
광, 햇빛으로 탄소와 물에서 빨아들인 물을 합성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생산해내요? 예? 무엇을 생산해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림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예. 자, 요거는 뭐라고요? 씨는? 씨는? 씨는 탄.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요? 어, 물, 수. 탄수, 뭐라? 화. 화합시켰다, 이 말이에요. 화. 그러니까 탄소와 물이 화합한 물질이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참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뭐예요? 탄 뭐예요? 요거 수 아니에요, 그렇죠? 탄수가 붙었다, 화합됐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어봐야 뭐하고 뭐밖에 안 먹어요? 탄수하고 물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는 물질적으로 아무런 영양소가 안 돼. 그러네, 탄수화물 먹으면 뭐가 우리 몸에 남는 겁니까? 그래서 탄소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 탄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뭐예요? O2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뭐가 돼? 탄산가스가 돼. 그래서 탄산가스를 우리는 또 내보내야 돼. 그리고 또 여기 물은 먹고 오줌 싸버려야 돼.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남는 거 뭐가 남아요? 요거 남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감 먹었습니다. 바나나 먹었습니다. 쌀밥 먹었습니다. 감자 먹었습니다. 사과 먹었습니다. 그래 봐야 먹는 거는 뭐 먹은 거요? 햇빛 먹은 거요. 그래서 그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항상 뭐예요?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안 먹고 굶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왜 죽어요? 전기 안 들어오면 죽는다니까요. 아시겠죠? 기계야, 기계. 아주 누군가가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놀라운 기계야. 전기 제품이야,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예? 뭐가 통하고 있다고? 예,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런데 이 전기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전기가 공기 중으로 공간으로 물 몸 아니고 이 공기 중에 이 공간에 전기가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자파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전기는 공간으로 흐를 수도 있어. 전자파로. 그래서 여러분 와이파이, 뭐 핸드폰 신호 다 이게 전자파야. 공기를 흐르, 공기 중에 흐르는 전기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 아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에는
종류가. 자, 그래서 이 뜻이 뇌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렇죠? 자, 우리 뇌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뭐라 불러요? 뇌파라고 불러요, 뇌파. 뇌파, 이 파는, 우리 다른 말로 결이라고도 부릅니다, 결. 자, 우리가 음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음파. 그럼 음파를 결로 하면 소리결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음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의 파, 파도, 어도 물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나쁜 결일 때는 무슨 파도라고 그래? 무슨 물결이라고 그래요? 성난 물결. 아, 물결이 좋은 물결일 때는 뭐라 그래요? 잔잔한 물결. 아, 소리결도, 여러분, 아주 좋은 소리는 결이 좋아. 자, 그래서, 마음에도 결이 있을까요? 네, 마음의 결은 뇌파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을, 진선미, 사랑, 이 좋은 뜻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의 뇌 속에 흐르는 뇌파가 좋은 뇌파로 바뀐다고. 여러분의 이 나쁜 뜻, 거짓말, 거짓,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악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의 뇌를 흐르는 뇌파가 아주 나쁜 뇌파로 바뀝니다. 하하,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뭘 깨달았냐? 우리 몸에 흐르는, 특히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그래서 이 뇌파 중에 아주 좋은 뇌파, 좋은 뇌파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뇌파가 나왔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것이 알파파예요. 반대. 보통 사람이 흔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파가 이런 베타파입니다. 베타파. 베타파는 이런 날카롭고 빠른 그런 파일 때는 나쁜 파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파가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왜? 가끔 가다가 좋은 생각을 할 때 좋은 파가 나오고, 보통 짜증나, 글쎄 그 일이 잘 돼갈까? 뭐 이제 걱정하고 이럴 때는 다 이렇게 날카로운 파.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열릴 때는 어떤 판 줄 아세요? 으아! 이럴 때는 이런 파가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전부 뭐예요? 이런 파. 그렇게 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으로는 안 할 짓을 어떻게 해버려. 예. 네. 자, 그거는 무엇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요? 예. 네.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 몸을 몸에 흐릅니다. 흐르는 온 몸에 흐를 때 우리가 생체 전자타라고 그래.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핸드폰을 너무 어떻게 해요? 네, 가까이 대서 이렇게 너무 딱 이게 뇌에 딱 붙여서 하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나쁜 전자파예요. 이 나쁜 전자파가 계속 강력하게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오래 이렇게 가까이 돼서 사용하는 거 진짜로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게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쪼이면 뭐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왜 그렇게? 엑스레이도 나쁜 전자파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많이 쪼면 안 돼. 네. 방사선, 그것도 다 전자파야.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전자파. 그래서 다 전자파인데, 뭐가 달라서 우리가 X광선, 방사선,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명칭을 붙이냐고 하면, 그 뭐예요? 그 파장. 주파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뿐이지 본질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전자파.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전자파는 우리가 말하는 가시광선이란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보. 그 광선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광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주노초파남보 그 다음 보라 보라는 자색이죠, 그렇죠? 보라 밖으로 나가면 그보다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 그래. 자외선 나빠요. 자외선 나빠요. 그 다음에 빨보다 주파수가 더 낮으면 안 보여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롭진 않아. 그런데 그거를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은 안 보여요. 근데 적외선은 여러분이 적외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게? 그게 열이에요, 열. 아, 이 방이 따뜻하다. 그 이 방 안에 적외선이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직접적으로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그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 결정이 된다. 뇌파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 뜻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게 딱 돼 있어요? 뜻에 반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돼서 정상 세포가 변질된 세포가 돼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었다?
나쁜 뜻 때문이었다. 내가 나쁜 뜻을 품으려고 일부러 품은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예요? 나쁜 뜻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 누가 나를 배신했다든가, 나를 모욕했다든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래서 그런 이 상황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뜻을 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래 갈수록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라는 나쁜 파가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것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좋은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 할 때 하시는 심호흡, 또는 여러분이 막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럴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해도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싹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 충분히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그 산책로가 여기 나가서 이제 저렇게 길 따라 가시면 좀 산책로가 어떻게 그렇게 경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경사지고 숨이 조금 차는 그런 등산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쭉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출입금지 통과하지 말고 팻말이 있는 데서 바로 좌측으로 가면 오솔길이 산길이 나와요. 그걸 타고 쭉 한 천천히 가면 30분, 빨리 가면 한 20분 만에 아주 널찍한 바위가 나와요. 그러면서 앞이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하고 요즘은 비가 와가지고 쬐끄만 폭포도 떨어지고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워서 이야 그 바위를 널찍한 바위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널찍하다를 너럭하다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너럭하다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강원도 촌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를 너럭바위라고 불러요. 너럭바위.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앞산이 탁 보이고 그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참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유전자는 과연 무엇에 반응하게 돼 있구나? 뜻에 반응하게 돼 있어. 네? 과연 뜻에 반응하게 돼 있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유전자는 전자파에, 생체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는 뜻에 따라서 변해. 그러면 이 뜻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요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을 선택해야 되죠? 좋은 뜻. 그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어. 그러면 이 뜻은 어떻게, 무엇이 뜻을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뜻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아셨죠? 자, 하여튼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와, 역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딱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이 딱 배우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뜻이, 이 뜻이 뭐를 변화시켜요? 뇌파를 변화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뜻이 뇌파를 변화시켜. 그런데 뇌파는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란 것은 뭐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 에너지라는, 그 뇌파가 없으면 사람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뜻이 전기 에너지인 뇌파를 변화시킨다면 뜻이, 뜻도 뭐예요? 어떤 에너지를, 어떤 전자파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뜻이라면 그 뜻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뜻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뜻에 에너지가 있어. 그 뜻에 에너지가 없으면 뇌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힘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좋은 뜻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가 회복되는, 회복을 시켜주는 그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어떤 물질로 낫자, 어떤 치료 기술로 낫자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로? 뜻 에너지로. 무슨 뜻 에너지로? 좋은 뜻 속에 있는 뜻 에너지로 뇌파를 변화시켜서,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그 알파파로 변화된 뇌파가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 생체 전자파의 알파파가 내 유전자에 들어오면 그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뜻으로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